힙딥은 장골과 고관절 사이 오목하게 파인 부분으로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외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옆으로 볼록한 힙라인, 누군가는 일자 혹은 오목하게 쏙 들어간 힙라인을 가지고 있죠. 이 중 옆으로 쏙 들어간 힙라인이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 하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스쿼트 브릿지와 같은 동작을 통해 둔근을 과하게 조이면 이 근육의 과한 수축으로 인해 엉덩이 옆라인이 푹 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소 하체 운동을 크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엉덩이 옆위 라인에 부착된 중둔근의 약화가 대둔근 약화로까지 이어져 엉덩이 전체가 처지고 이로 인해 힙딥이 더욱 부각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힙딥을 채우기 위해 중둔근 운동을 따로 했지만 효과가 없는 사람이라면 골반의 중립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여는 클램쉘을 진행할 경우 이 또한 둔근의 과한 수축으로 이어져 엉덩이가 조여진 체형으로 고착될 수 있고 혹은 다리를 옆이나 뒤로 보내는 레그킥의 경우 허리 주변 근육이 같이 사용되어 생각보다 중둔근의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엉덩이 옆라인이 일자거나 푹 꺼져 고민이라면 이번 루틴에 주목하세요. 중둔근을 중심으로 한 엉덩이 전체의 구심성, 원심성, 등척성 운동을 한 번에 진행해 푹 꺼진 힙라인을 빵빵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한 엉덩이와 골반 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이번 루틴. 10분 동안 딱 10가지 동작으로 옆빵빵 힙라인 완성하는 중둔근 10분 컷 뿌사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루틴은 오른쪽 왼쪽 각각 5가지 동작으로 동작당 1분씩 5분 5분 해서 총 10분 진행할 거고요. 처음에 힘든 분들은 50초에 안내음이 나오니 안내음을 따라 50초 진행 10초 휴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린 잠시 사전 설명을 통해 동작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운 시간을 가진 뒤 리얼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운동 시작하실 분은 여기로 넘어가 주세요. 루틴의 정확성을 높여줄 사전 설명입니다. 이번 루틴은 맨몸으로도 진행 가능하지만 하체의 다른 부위가 아닌 엉덩이 집중 타격을 위해 요 정도 높이의 의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의자가 없다면 벽에 손을 짚고 진행하셔도 좋은데 이때 벽은 앞쪽이 아닌 옆쪽, 앞으로 보낸 발의 반대쪽 방향의 벽을 짚고 진행해주세요. 자, 그럼 5가지 동작 중 1, 2, 3번 동작 미리 배워보겠습니다. 두 발 사이 주먹 간격, 양손은 의자 위에 올리고 한쪽 발을 뒤로 조금 이동해 뒤꿈치 올려 준비합니다. 이때 양 무릎은 살짝 굽혀진 상태고 앞쪽 무릎은 발목과 일자선 상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 루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다리를 앞뒤 자세로 취했을 때 중둔근이 약한 분일수록 엉덩이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뒤로 보낸 다리 방향으로 엉덩이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번 루틴의 모든 동작은 중둔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쪽 골반을 같은 위치, 일자선 상에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핵심입니다. 옆으로 치우쳐진 골반은 다시 밀어넣어 이 골반이 중심선상에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되고 뒤로 보낸 발 방향으로 처진 골반을 조금 더 끌어올려 양쪽 골반이 같은 일자선상에 있도록 또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옆으로 빠진 골반 집어넣기, 내려간 골반 위로 올리기 해서 이 골반의 양옆 높이만 맞춰도 중둔근이 벌써 타들어갈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번 루틴 진행할 땐 골반의 정렬을 확인하기 위해 앞쪽에 거울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거울이 없다면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자세를 만들어 놓고 살짝 내려다보면서 아, 골반이 이 정도 위치면 괜찮군 이렇게 확인하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 골반의 정렬을 찾았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는,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에요. 골반 정렬을 맞춘 기본 상태에서 호흡 잠시 마셨다가 내쉴 때 아랫배를 쏙 집어넣는 힘을 줍니다. 호흡 마실 때는 아랫배를 굳이 내밀지 않아도 되고요. 내쉬는 호흡에 배꼽 아래 2cm를 쏙 집어넣는다는 느낌, 이 느낌을 강하게 줄수록 또 중둔근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복부 전체에 공기가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 아래 2cm가 꽉 조여진다. 자, 요 포인트 가져간 상태로 오늘의 모든 동작 진행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1번 동작은 골반 빠지지 않게 유지, 한쪽 골반 떨어지지 않게 유지한 상태로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고 호흡 내쉬면서 상체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상체 올라오기. 내쉬면서 이렇게 상체가 일자로 한 번에 내려가고요. 마시는 호흡에 다시 돌아가고 배꼽 아래 쏙 집어넣고 골반 양쪽 같은 높이 유지한 상태로
호흡 내쉬면서 배꼽 아래 더 쏙 집어넣으면서 내려갔다가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면 됩니다. 쉽죠? 두 번째 동작은 상체를 1번 동작에 한 반 정도만 내린 상태에서 골반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떨어지지 않게 한 번 더 잡아준 상태에서 아랫배 힘 빡 주고 천천히 마시면서 뒷발 끌고 돌아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뒷발 끌면서 후 하면서 뻗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돌아왔다가 후 하면서 아랫배 쏙 집어넣으면서 다리 뻗기. 이 동작은 중요한 게 골반 높이를 잘 맞춰도 다리를 뻗을 때 이 골반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은 아랫배가 늘어나면서 다리를 차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리를 뻗어냄과 함께 내 아랫배는 더 쏙 집어넣는다. 마시면서 무릎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뻗더라도 골반의 좌우 정렬은 최대한 유지한다에 집중하시면 중둔근이 훨씬 더 정확하게 사용됩니다. 3번 동작은 2번 동작에 이어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줄 건데 이때도 중요한 건 이 한쪽 골반이 떨어지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반 마찬가지 빠지지 않게 밀어넣기 골반 떨어지지 않게 딱 올려서 아랫배 힘 꽉 주기 요 힘을 강하게 준 상태에서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왔다 갔다 다리 옆으로 갈 때 후 호흡 마셨다가 다리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후 마셨다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다리 앞뒤로 보냈을 때 앞으로 보낸 발 방향으로 골반 빠지지 않게 밀어 넣는 힘, 뒤로 보낸 발 방향으로 골반 처지지 않게 밀어 올리는 힘, 이 골반 좌우가 같은 높이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번 루틴 들어가 주세요. 중둔근 부사뿌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왼쪽 5가지 동작, 오른쪽 5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양손 의자 잡고 양발 사이 주먹 너비로 의자에서 한 발 간격에 서서 오른발 두 발 거리 뒤에 뒤꿈치 올리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팔꿈치 접으며 상체 내려갔다가 팔꿈치 다 펴질 때까지 상체 일으켜줍니다. 호흡은 상체 내려갈 때 후 내쉬어주세요. 이번 루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왼쪽으로 엉덩이가 과하게 밀리지 않게 밀어넣는 힘, 오른쪽 골반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올리는 힘, 앞에서 봤을 때 양 골반이 최대한 같은 위치에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중둔근이 약할수록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가운데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중둔근은 충분히 사용됩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로 상체 숙일 때 등이 말리는 것이 아닌 일자 그대로 숙였다가 일자 그대로 올라와 주세요. 상체가 내려갈수록 엉덩이가 이완되며 푹 꺼진 힙 부분의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체 45도 각도로 기울여 왼발에 무게 실어 오른다리 살짝 업. 그대로 바닥 가볍게 긁으며 왼발 옆까지 접었다가 다시 바닥 긁으며 다리 곧게 펴줍니다. 호흡은 다리 뒤로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 오른다리를 공중에 조금 든 상태로 이전 동작보다 골반 정렬 유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더라도 완전히 중앙에 유지하지 않아도 좋으니 최대한 가운데 유지하려는 힘,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양골반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다리 가볍게 접으며 앞으로 왔다가 내쉬는 호흡과 함께 뒤로 곧게 펴줍니다. 다리를 뒤로 펼 때 복부가 늘어나거나 회전하면서 다리를 펴기 쉬운데 아랫배 쑥 집어넣는 힘, 골반 정면 바라보는 힘 유지한 상태로 다리만 곧게 뻗으려 노력해주세요. 오른다리 뒤로 곧게 편 상태에서 오른발바닥 긁으며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호흡은 오른다리 왼쪽으로 이동할 때 후 내쉬어주세요. 이 동작의 핵심 포인트도 오른다리 좌우로 움직일 때 양 골반의 정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른다리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 오른쪽 골반이 아래로 처지기 쉬운데 최대한 양 골반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다리의 좌우 움직임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체 숙여지지 않게 가슴 살짝 여는 힘,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 이전 동작보다 골반 정렬 유지가 더욱 어려운 동작이니 좌우 골반을 유지하는 데 더욱 집중해주세요.
손, 팔 혹은 승모근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가슴 열고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추가해 주세요. 이번 루틴은 상체 무게 일부를 팔로 버티고 있어 팔뚝에도 자극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른다리 곧게 펴 올리는 동시에 상체 내려갔다가 상체 일으키는 동시에 오른다리 최대한 당겨 접어줍니다. 호흡은 다리 뒤로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 이전 동작보다 여러 관절을 동시에 움직여 조금 더 어렵겠지만 오른다리 뒤로 펴며 상체 숙일 때에도 오른다리 당겨오며 상체 일으킬 때에도 좌우 골반은 같은 높이를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동작 중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에도 일부 근육의 쓰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가락 앞쪽에 힘이 과도하게 실린다면 왼발가락 들고 진행해 무게중심을 분산시켜주세요. 상체 내려갈 땐 상체가 굽어지는 것이 아닌 가슴 살짝 여는 힘을 추가해 일자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려 노력해줍니다. 오른다리 뒤로 편 상태에서 왼 뒤꿈치 올렸다 내려줍니다. 호흡은 왼 뒤꿈치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동작이 어렵다면 뒷발가락 내린 상태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오른다리 뒤로 멀리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른다리는 뒤에서 들고 있는 상태로 골반 정렬과 복부 힘 유지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골반 좌우 높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왼 뒤꿈치 최대한 올렸다 최대한 내려줍니다. 이 동작에서도 왼쪽 종아리와 정강이의 일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자극이니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뒤꿈치 올릴 때 뒤꿈치가 옆으로 무너지지 않게 최대한 발레하듯 일자 모양으로 뒤꿈치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발 앞 왼발 두 발 거리 뒤에 뒤꿈치 올려 준비합니다. 그대로 팔꿈치 접으며 상체 내려갔다가 팔꿈치 다 펴질 때까지 상체 일으켜줍니다. 호흡은 상체 내려갈 때 후 내쉬어주세요. 이번 루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른쪽으로 엉덩이가 과하게 밀리지 않게 왼쪽으로 다시 밀어넣는 힘, 왼쪽 골반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왼쪽 골반 위로 올리는 힘, 앞에서 봤을 때 양 골반이 최대한 같은 위치에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중둔근이 약할수록 골반이 틀어지기 쉬운데 가운데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중둔근은 충분히 활성화됩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로 상체 숙일 때 등이 말리는 것이 아닌 일자 그대로 숙였다 일자 그대로 올라와 주세요. 앞으로 보낸 다리의 무릎은 옆에서 봤을 때 발목과 일자선상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체 45도 각도로 기울여 오른발에 무게 실어 왼다리 살짝 업, 그대로 왼발바닥 가볍게 긁으며 오른발 옆까지 접었다가 다시 바닥 긁으며 다리 곧게 펴줍니다. 호흡은 다리 뒤로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 왼다리를 공중에 조금 든 상태로 이전 동작보다 골반 정렬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더라도 완전히 중앙에 유지하지 않아도 좋으니 최대한 가운데 유지하려는 힘,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양골반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왼다리 가볍게 접으며 앞으로 왔다가 내쉬는 호흡과 함께 뒤로 곧게 펴줍니다. 왼다리 뒤로 펼 때 왼쪽 복부가 늘어나거나 회전하면서 다리를 펴기 쉬운데 아랫배, 특히 왼쪽 방향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양골반 정면 바라보는 힘 유지한 상태로 다리만 곧게 뻗으려 노력해주세요. 왼다리 뒤로 곧게 편 상태에서 왼발바닥 긁으며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호흡은 왼다리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후 내쉬어주세요. 이 동작의 핵심 포인트도 왼다리 좌우로 움직일 때 양 골반의 정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왼다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왼쪽 골반이 아래로 처지기 쉬운데 최대한 양 골반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다리의 좌우 움직임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체 숙여지지 않게 가슴 살짝 여는 힘,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 이전 동작보다 골반 정렬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운 동작이니 좌우 골반 유지하는 데 더욱 집중해주세요. 팔뚝에 자극이 느껴진다면 상체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그대로 계속 진행해주세요. 왼다리 곧게 펴 올리는 동시에 상체 내려갔다가 상체 일으키는 동시에 왼다리 당겨 최대한 접어줍니다. 호흡은 다리 뒤로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 이전 동작보다 여러 관절을 동시에 움직여 조금 더 어렵겠지만 왼다리 뒤로 펴며 상체 숙일 때에도 왼다리 당겨오며 상체 일으킬 때에도 좌우 골반은 같은 높이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동작 중 오른쪽 정강이와 종아리에도 일부 근육의 쓰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가락 앞쪽에 힘이 과도하게 실린다면 오른발가락 들고 진행해 무게중심을 분산시켜주세요. 상체 내려갈 땐 상체가 굽어지는 것이 아닌 가슴 살짝 여는 힘을 유지해 일자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려 노력해줍니다. 조금 어려운 동작이지만 이 동작의 연습을 통해 걸음걸이 교정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왼다리 뒤로 편 상태에서 오른 뒤꿈치 올렸다 내려줍니다. 호흡은 오른 뒤꿈치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동작이 어렵다면 뒷발가락 내린 상태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왼다리 뒤로 멀리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다리는 뒤에서 들고 있는 상태로 골반 정렬과 복부 힘 유지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골반 좌우 높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오른 뒤꿈치 최대한 올렸다 최대한 내려줍니다. 이 동작에서도 오른쪽 종아리와 정강이의 일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자극이니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뒤꿈치 올릴 때 뒤꿈치가 옆으로 무너지지 않게 최대한 발레하듯 일자 모양으로 뒤꿈치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뒤꿈치를 일자로 들수록 일자로 탄탄한 종아리 라인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루틴은 중둔근이 핵심이었는데 중둔근의 기능은 골반 안정화, 고관절 굴곡 신전 외전의 역할을 합니다. 이번 루틴은 중둔근의 기능 중에서도 골반 안정화 그리고 힙 전체 강화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작년에 업로드되어 인기가 정말 많았던 승마살 잘라내기는 고관절의 외전 굴곡 신전 기능에 더 포커스를 맞춘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번 루틴과 승마살 잘라내기 루틴을 조합하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옆으로 꺼진 힙 라인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많았다면 이 승마살 잘라내기와 이번 루틴을 매일매일 병행해 진행하셔도 좋고 조금 근력이 약한다면 하루하루 격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루틴이 너무 많아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 달 무료 홈트 플랜인 이달의 루틴을 활용하세요. 2024년 4월 이달의 루틴 주제는 팔뚝살, 허벅지살, 뱃살, 몽땅 돌려깎기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루틴이 너무 좋지만 의지가 약해 혼자 할 자신이 없는 지킴이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지킴이와 매니저님들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운동 습관 형성은 물론 눈바디의 변화까지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증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